반갑습니다. 오늘 5월 17일 연마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강의 세 번째 날인데 아직 금강경 본문에는 들어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처편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거운 곳으로 먼저 떨어진다.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사람으로 태어날 어떤 그 일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또 천상에 태어날 일도 지었을 것이고 또 극락에 태어날 일도 지었을 것이고 뭐 어쩌다 보면 이제 뭐 동물로 태어날 일도 간혹 뭐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 중에 평생 우리가 별별 업을 많이 지었는데 어디에 태어나겠는가 중처편추라 무거운 곳 내가 제일 공을 많이 들인 그런 그 어떤 그 곳에 먼저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대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99.9%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거의 뭐 사람 일을 하죠. 물론 뭐 지옥에 갈 일도 하고 천상에 갈 일도 하고 극락에 갈 일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으로서 대다수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 태어날 일을 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루 일을 그 결정하는데도 뭐 법회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만나서 놀려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모임에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별별 일이 이제 한꺼번에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기 마음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뭐 아니 시간이 없어서 법회 못 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그 곧잘 합니다만은 뭐 시간이 없어서 법회 못 온 것이 아니라 법회 참석하는 것은 그만치 다른 일보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그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이제 뜻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이 종교 활동, 뭐 불교도 어차피 종교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종교의 범주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뭐 차치하고 일단 종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종교의 특색은 뭐겠습니까? 선행을 하는 단체입니다. 종교인들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종교단체는 선행을 하는 단체다. 그렇게 알면 틀림없어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선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행 중에서 베푸는 일, 보시하는 일을 제일 이제 일반적인 선행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시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선행이면 틀림없는데 우리가 보시하면은 뭐 재물도 보시하고 법도 보시하고 두려움 없게도 해주고 또 뭐 자보장경에 근거를 하면 이제 뭐 그 무죄칠시라 해서 일곱 가지 그 돈이 들지 않고 하는 보시도 있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
금강경에서도 역시 이제 종교의 본질은 선행이다. 선행에 있어서는 뭐 보살의 그 일곱 가지 덕목 중에 제 첫째 조항이 뭡니까? 보시죠.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했는데 보시입니다. 그 금강경에서는 그 보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물론 있지만은 주로 이제 그 선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보시를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보시를 우리가 뭐 많이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정말 불교적인 밝은 안목으로, 금강경에서의 어떤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시를 논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는 방법이죠.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법보시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끊임없이 어제도 사국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어제 사국의 두 개를 이제 더 설명하겠는데, 이 사국에만이라도 그 짧은 한마디의 법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지 서사, 수지 독송, 해설, 위인 해설, 서사 수지 독송 위인 해설 이렇게 지니고 읽고 외우고 또 남을 위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법보시인데, 법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보시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경전에서도 법보시는 어떤 보시보다도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이것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보시를 하되 뭐 물질을 보시하든지 법을 보시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무주상 보시를 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선행을 할 것인가, 또 그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금강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세세하게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는 동안 살펴보게 되겠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 참 중요하죠. 뭐 물질도 중요하고 무제칠시 여러 가지 그 일곱 가지 그 뭐 재물 들지 않고 하는 보시도 다 중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천배만배 값지고 소중한 것은 법보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금강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 위인 해설을 할 것 같으면 그 복이 뭐 그 백두산만 한 덩어리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천배만배 뛰어나다, 그 복이 뛰어나다,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금강경의 그 진리의 가르침이 그렇게 뛰어난가, 그것은 그 의미도 불가사의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불가사의하다. 사실 그 의미와 결과를, 거기에 따르는 공덕을 내가 다 이야기하면은 뭐 너희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어쩌면 뭐 돌아버릴지도 모른다. 심즉 광란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곧 광란해버릴 것이다. 미쳐버릴 것이다. 금강의 공덕을 내가 사실은 조금만 설명해서 그렇지 다 이야기하기로 하면 아마 너희들 그릇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만치 법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은 그 뛰어난 지혜와 두뇌로 무슨 뭐 다른 것으로서 사람을 그 이익되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그 선행, 그것은 곧 진리의 가르침으로 선행을 베풀었다 하는 것,
우리 불자들은 이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정말 뭐 다른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선행 중에서 가장 값진 선행, 가장 주는 사람도 가치 있고 받는 사람도 가치 있는 그런 그 선행을 부처님은 선택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권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 불자로서 생활해 나가시고 또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시면은 더욱 그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되고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그 금강경의 네 가지 사국에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법신 비상분 26분에 있는 법신 비상분 야기 색제나 이 음성 구하면 시인행 사도 불능견 예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제3사구계가 되겠는데 만약에 몸의 모습으로서 색 물질로서 물질로 된 이 내 형상을 가지고서 나를 보거나 내가 늘 그대들에게 음성으로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하는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향하는 것이다. 삿된도를 향하는 것이다.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부처님 모습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 또 뛰어난 그 지혜의 설법을 듣고 또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듯이 부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건 사도를 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모양에 속지 말라는 것이요. 또 부처님의 음성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양이나 음성에 집착하는 그 순간 벌써 열애의 진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또 열애로서도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저 제자들이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내 얼굴만 안다. 정말 뭐 내 속을 지가 알겠는가? 또 내 설법을 듣고 뭐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뭐 잠깐 내가 하는 설법 그 듣고 또 설법을 뭐 그 하루 이틀 또는 뭐 한두 달 아니면 뭐 1, 2년 들은 것 그거 가지고 그 내 지혜와 나의 그 능력과 나의 살림살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유감이다, 섭섭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어느 날 그랬습니다. 큰 그 숲이 있는데 그 숲 밑에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잠깐 쉬시다가 손에 그 나뭇잎을 한 줌 이렇게 훑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개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나무 잎이 얼마나 되느냐. 뭐,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뭐, 예나무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상당히 여러 개가, 손에 있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이 숲에 있는 전체의 나뭇잎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이시여. 그것이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손에 있는 나뭇잎과 어떻게 저 숲에 달려있는 나뭇잎을 비교하십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그렇게 숲속에는 나뭇잎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상식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래, 내가 진리의 그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대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내 설명은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같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존재의 실상에 대한 그런 거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저 숲에 있는 나뭇잎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뭐 음성을 듣고 음성이 뭐 좋든 감미롭든 아니면 설법이 뛰어나든 뭐 그거
어느 정도 듣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고정시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건 부처님을 잘 못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잘 못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대한 그런 그 이해도 어디 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한다 한들 그 뭐 얼마나 합니까? 평생 함께 산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고 사람의 실상인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도 사국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4사국에 32분 응화비진분에 그 있는 사국인데요. 이건 이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료여겨전 응작여시관 이랬습니다. 일체유의법은 모든 조작이 있는 일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가르침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 버릇하면은 법하면 너무 숭고하게만 자꾸 생각해요. 여기서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체 조작이 있는 일은 여몽한 포령이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꼭 이와 같이 보라. 응작여시관. 이와 같이 보라. 꼭 이와 같이 봐야 된다. 깨달으신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대들도 꼭 이와 같이 봐야 된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못 보면은 언제나 썩고 또 거기에 이제 목을 매달고 집착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온갖 그런 그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세상사에 대해서 뭐 경험으로 알든 아니면 지혜의 관찰로 알든 모든 나와 세상사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아와 법 그러죠. 나와 세상. 나와 세상은 모두 조작이 있는 법이다. 유의법이다. 조작이 있는 일이다. 이게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은 종래에 가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가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안목으로 보면 끝에 가서 없어진다. 세월이 지난 뒤에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상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세상도 모두가 그렇게 그 참 텅 빈 것으로서 그 텅 빈 것이면서 또 자신이 텅 빈 것이라고 이해되니까 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자유롭고요.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한껏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국인데 또 이제 금강경 본문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또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 위인 해설을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공덕이 많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덕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그냥 예를 들어서 보시라 하더라도 그냥 선행을 하고 싶어서 하고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주는 경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습니다. 뭐 복지라고 꼭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연민심에서 안타까워서 선행을 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뭐 보시를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뭐 거지가 있어서 참 그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보시를 하죠. 그게 안타깝고 연민심이 우러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시하는 것은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또 아주 적지 않아요. 특히 이제 뭐 불교에는 복지어라고 하고 뭐 어디 가면은 그냥
권선한다고, 그게 복제라고 권하는 거죠. 그 자신이 복을 짓기 위해서 하고, 또 남이 자꾸 권해서 하니까, 권선을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행은, 가장 훌륭한 선행이 무엇일까? 또, 하되,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선행을 하는 것일까? 이 제대로, 하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놓고 후회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그게 기억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생색을 내게 된다든지, 자랑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내고 까먹게 되죠. 복을 지어놓고 까먹고, 그것만 까먹으면 괜찮은데, 더 까먹게 돼요.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정말 뭐, 실컷 복을 지어놓고도,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아니한 경우보다도 못한 그런 그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선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뭐,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금강경을 잘 읽고, 잘 마음에, 세계에 할 일이죠. 이게 이제 금강경이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과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금강경 강의할 때 이것이 이제 인류의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이건 뭐 부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한마디도 그런 말 없어요. 이치를 설명하고 이치대로 살면은 그대들에게 아주 유익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은 우리 불교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국민의 교과서가 돼야 되고 인류의 교과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참 이게 법적으로 교과서로 지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뭐 공통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해서 다 교과서처럼 우리가 옆에 두고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아주 더없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 경전 제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은 뭐 잘 아신 대로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하죠. 또 반야는 인도 말인데 지혜란 뜻입니다. 깨달음의 지혜죠. 바라밀은 바라밀다죠. 구체적으로 하면 바라밀다, 바라밀다, 또 파라미타 뭐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전덕에 이르다, 도피안, 전덕에 이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은, 법문, 또는 가르침,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비유죠. 다이아몬드와 같은 깨달음의 지혜로 전덕에 이르러 가게 하는 가르침, 이런 뜻인데, 전덕도 사실은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전덕 하면 당연히 이연덕이 있겠죠. 그 이연덕은 문제가 있는 곳,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곳, 또 고통과 어떤 그 어려움이 많은 곳, 그것이 이연덕이라면 전덕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통도 없고 이치가 우리 눈에 화연하게 들어오고 우리 귀에 화연하게 이치가 들어와서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그 생활, 그런 삶, 그런 시간, 그런 인생을 도피한 전덕이라고 바람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 뭐 세속적인 지혜 가지고 조금 어렵죠. 이게 이제 불교적인 지혜를 빌어야 됩니다. 깨달으신 분, 이 사람과 세상을 꿰뚫어 본 그런 그 깨달은 분의 지혜를 빌어야 되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게 이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일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게 됩니다. 바람일이 되죠. 도피안이 돼요. 전덕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지혜라면 그건 보통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금강반야라 그러죠.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 성질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설명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물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물질이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뭐 반지에 올린다든지 뭐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 모양을 좋게 깎으려면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라야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답니다. 다른 물질은 뭐 어떤 뭐 야문 쇠도 강철도 다이아몬드를 못 깎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야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래 이 세상에 제일 견고하다. 그리고 가장 날카롭다.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어서 그 인조 다이아몬드도 유리를 자르죠. 그 유리 자르는 그 저기 칼을 내가 언제 한번 보니까 그 자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그래. 그게 무슨 다이아몬드를 거기다 칼에다 붙였냐. 인조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인조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라야 유리를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싹 그어버리니까 그냥 유리가 착착 잘리더라고요. 가짜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번뇌가 두껍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비하고 나면은, 그까짓건 뭐 어떤 문제고, 어떤 어려움이고, 다 척척척 해결을 다 해준, 아무리 난마와 같이 얽힌 그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고라 하더라도 전부 다, 사정없이 잘라서 파괴해 버릴 수 있다. 이게 금강반야입니다. 참 근사하죠. 또 빛납니다.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빛납니까? 참 오색이 영롱하죠. 그것도 무슨 의미냐. 보통 이제 우리가 번뇌에 얽혀 있고 또 인생사에 찌들려 있고 하는 것을 어둠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 금강경에 저기 이제 넘어가면은 어둠과 밝음 관계를 가지고, 지혜와 무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그 물질은, 깨달음의 지혜에 비유한 것이 바로 우리 어리석음의 그런 그 어두운 마음, 번뇌 무명. 이것을 환하게 비춰서, 어느 곳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박지 아니함이 없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금강, 다이아몬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이아몬드는 아주 밝다, 빛난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날카롭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우리 중생의 어두운 면을 밝게 비치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마음을 사정없이 깨뜨려버리고 또 아무리 번뇌가 두껍다 하더라도 이 다이아몬드의 그 견고하면은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그 견고한 지혜로서 아무리 두꺼운 그 업장과 번뇌라 하더라도 다 깨뜨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강반야입니다. 그런 그 금강과 같은 반야면은 지혜면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한다. 도피안 저언덕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언덕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또 자꾸 어디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들리는데 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앉은 자리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시원스럽게 해결된 그런 그 삶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일단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종이와 먹으로 된 이 경전을 앞에 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로서는 이것이 한계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이와 먹으로 된 이 경전,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이 금강경을 표현을 하시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체하고 묘유로 위용이라, 그 아주 간단하게 세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상, 무상으로 종을 삼고 상이 없는 것으로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 금강경에서 수없이 이제 여러 번 이야기가 될 텐데, 상은 뭐 온갖 상이 많습니다. 또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혹한 중생들의 본업이다. 참 그것은 사실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미혹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서 없는 상을 있는 상으로 본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본래 없는 상을 없는 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근본 취지로 삼는다, 그래서 무상으로 위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주로 위치라, 머물미 없는 것을 본체로 삼는다. 저 제2사구계를 할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마음됨은 본래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고 어디에 눌어붙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인데, 그만 우리들이 또 어리석고 거기에 또 애착이 생기고 관심이 가고 이러다 보면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이제 머물러 앉게 되죠. 우리 마음의 속성은 본래 그렇게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게 마음의 그 본질인데, 그만 우리의 그 애착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애착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만 머물러 앉아버린다. 그 우리가 뭐 지금 한창 그 염화실 전법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너무 또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할 것은 또 아닌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는 그런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염화실에서 펼치고 있는 전법 운동을 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빠질까봐 늘 되돌아보게 되고 한편 또 염려하게 돼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절대 그 집착하거나 빠지지 마라.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 하신 철 말고 그 다음 철에 육조단경을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육조단경을 강의할 때 제가 들으면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화두를 놓치지 마라. 화두를 놓치지 않고 내 육조단경 강의를 들어야 육조단경 강의를 들을 자격이 있고 제대로 듣는다 그랬어요. 그 참 모순적인 말씀이죠. 화두를 안 놓치면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오고, 강의가 귀에 들어오게 하려면 화두를 놓아야 되는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강의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강의에 집착하지 말라. 강의에 빠져버리고 강의에 집착하고 강의가 전살림살이다 라고 이렇게 뭐 목을 매는 그런 그 자세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강의 안 한 것만 같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제일 그 금기시하는 그 집착,
집착, 그것을 경계하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로 위쳐라 그랬어요. 머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본령대로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이다. 위체, 체로 삽니다. 그 다음에 묘유로 위용이라 그랬어요. 모두 공하고 없고 물거품이요, 아까도 뭐 사국의 이야기를 했듯이 꿈이요, 환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뭐 이슬이요, 또는 뭐 번개뿔이요,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뭐냐 이거야. 그런 허망하고 본래 없고 무거품 같고 꿈 같고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묘예요. 묘하게 있다 이거죠. 없는 것 가운데 본질은 없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크게 깨닫진 못했다 하더라도 분석해보면 없습니다. 또 경험해보면 더욱 없고요. 또 견해가 좀 높은 사람들은 안전자리에서 없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버젓이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있는 것을 잘 이해해라 이거예요. 그게 없는 가운데 묘하게 있는 거다. 그 묘유로서 위용, 자용을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나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뭐 온갖 그 세상사 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빠져서 살지만은 이것이 묘하게 있다. 없는 것 가운데 묘하게 있는 것. 이걸 잘 쓰면서 살아라. 그게 묘유위용, 묘유로서 작용을 삼는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삶이죠. 이렇게 육조스님께서 서두에 금강경을 옛날에 해석하시면서 서두에 무상으로 으뜸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삶의 작용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마디로서 금강경을 해석한 거, 이건 아주 그 뛰어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다음 이제 그 육조 스님의 그 세 마디 말씀으로서 금강경을 뭉뚱그려서 해석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금강경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